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지금 형세를 두 선수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한 백은 물러서고 있고요. 흑은 최대한으로 집 모양을 내면서 경계를 만들어 갑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세워보죠. 네. 여기가 42집이 납니다. 43, 44, 45, 46, 47, 48, 49, 50, 52, 30초. 하나, 54, 둘, 55, 셋. 59, 60. 60집은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60집이 네. 좀 두텁습니다. 앞서도 이제 61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100이 이쪽을 두면 흑이 이렇게 둬야 되는 형태이고 흑이 여기를 선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수면 여기 조금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61집 정도 그대로 봐줄 수 있습니다. 흑집은 여기가 이제 흑의 권리라고 보고요. 17, 18, 19, 20. 네. 21, 22, 23, 24, 29, 30. 이제 다 집이 날 대로 보겠습니다. 36, 38, 40, 52, 54, 60, 66, 67, 67, 69, 70. 여기까지 전부 집이. 여기 이렇게 집 나고 여기 이렇게 집 나면 한 71집 정도 나요. 그럼 이제 반면 10집에 100선이니까 그래야 미세하거나 그렇게 돼야 이제 흙이 조금 좋은데요. 여기 3선까지, 여기 4선까지 네. 전부 집으로 지켜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겠죠.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지금 귀에서 이제 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귀에서 술을 내거나 이쪽 호구를 치거나 이제 그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흑은 다 집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선택권이 없는데요. 이 두 선수를 이국에 배치시킨 이유가 지금 속기 승률, 장고 승률, 그 등판 횟수 등에서 나타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장고로는 거의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입니다. 네. 흑과 백 승률에 있어서도 뭐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 뚫으면 만족인가요? 네, 지금 앞서 이제 네. 흑집이 다 났을 때가 간신히 계산을 맞추는 정도니까 조금만 뚫어도 된다고 백이 판단하고 있고요. 왕천싱 선수가 어느덧 지금 91년생 결혼도 하고요. 중국의 어떤 그 노련한 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왕천싱 선수는 계속 이렇게 어린 느낌이 나는 게 워낙 어렸을 때에도 봤었고 네. 그 이제 저와 직접 이제 대국을 한 적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네. 그때가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통합 예선에서 왕천싱 선수와 대국을 펼쳤는데 끝나고 중국 기자에게 왕천싱 선수가 태어나서 구단하고는 처음 도봤다고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해서 그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구단이랑 처음 도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린 신예기사 느낌이 그렇네요. 나잖아요. 네. 그때 기억을 해보면 참 풋하네요. 네, 지금은 굉장히 노련한 선수로 네. 중국의 정상권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출전할 것 같은 선수들 명단을 보면 박지원 선수와 동갑입니다. 박지원 선수도 이제는 신예 느낌이 아니니까요. 지금 뭐 각 팀에서 네. 어떤 팀은 98년생이 맏언니를 하고 있는데요. 네. 91년생이면 이제는 어떤 노련한 네. 그런 중견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여기 뚫었고요. 이쪽을 뚫는 순간에 흑이 네.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최대한으로 지켜내고 이쪽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흐름인데요.
뭐 여기 백이 단수 치는 걸 노릴 수는 있지만 없다고 치더라도 네. 여기를 단수 치면 좀 어려워지니까 없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 처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뭐 흑이 이런 데 받고 이 정도인데 이렇게 셌을 때 흑집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백집은 뭐 변한 게 없습니다. 하려다가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흑집이 네. 한 64 그 정도 납니다. 64나 65가 납니다. 근데 61대 65에서 100선이라면 이건 100이 지기는 좀 힘든 바둑이 됩니다. 아, 지금 착수하려다 멈칫했다면 이쪽 단수를 뭔가 노리겠다는 건데요. 네. 마지막 하나. 아, 그냥 젖혀서 갑니까? 그것도 아까 잊고 저처임을 허용하는 것도 그 자체가 백이 가장 쉽게 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저런 게 통한다면 또 형세는 달라지고요. 따내면 그냥 이어주겠다는 뜻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이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어차피 지금 이쪽 부근에서는 흑이 어느 정도 뚫린 게 어쩔 수 없는 형태이니까 그쪽은 흙이 좀 괴롭습니다.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 여기가 워낙 크잖아요. 네. 있고 밀 때 이렇게 젖히는 끝내기까지 가능하니까 이제 그쪽 부근을 흙이 선택을 하려고 할 텐데 또 여기도 문제입니다. 엄청 당하겠죠. 한 점을 잡히면 네. 흙이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과정에서 좀 끝내기로 당하게 되고요. 바둑은 왕천싱 선수의 승세입니다. 네, 지금 이 흐름이라면 아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도 백이 훨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면 승부는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오히려 역으로 여기까지 간다면 이건 반면으로도 백이 이길 것 같은 그림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자세도 안정적으로 왕천싱 선수가 잘 가져가고요. 강지수 선수가 가진 이 의외성,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김채영 선수를 꺾는 그 결과로 나타났는데 오늘 바둑에서는 좀 시종일관 상대 반면 운영에 막혀서 이 선수의 그 의외의 공격적인 전투력이 좀 빛을 발할 그런 시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포기합니다. 그럼 이제 있는 끝내기는 백이 차지가 됐고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쪽이 집만으로도 여기가 6집에 7, 8, 9, 10집, 최하 10집 확보이고요. 저치는 끝내기 간 다음에 이제 딴에서 이쪽 약점은 효율적으로 커버를 할 텐데 이런 진행이라면 역시 흑이 집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서 뭐 패로 단수 치는 것 있지만 지금 뭐 그렇게까지 둘 흐름은 아니고요. 끊고 나서 여기 끊는 게 선수라면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처럼 차이가 나는 바둑에서는 네, 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흑이 선수는 잡았는데요. 우하귀 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이 탈나지 않게 안전하게만 삭감을 했는데도 차이가 제법 납니다. 네, 지금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흑집이 여기 선수 교환을 다 하고 나서 여기를 지켰을 때가 한 55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만큼 여기 집이 많이 깨졌죠. 백은 집 모양이 바뀐 게 없고요. 네, 지금 여기를 다 하면서 한 두 집 줄었을까요? 백이 58, 59는 나기 때문에 지금은 반면으로도 맞아요. 왕천싱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뭔가 자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뭐가 없다면 네. 더 이상은 경기를 이어가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뭐가 있다고 해도 노리기는 좀 어렵네요. 백이 이렇게 받는 순간에 흑이 자충을 노리기 위해선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여기를 또 먹여치고 네. 따내면 그때 이렇게 뭐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를 해서 이 패를 버티고 여기 먹여치는 것까지 노리는 것인데 지금 실전에 두어지고 있는 이런 곳이 백이 따내는 게 선수잖아요. 지금 바로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끊었다는 것은 여기 맞겠다는 뜻이고 이런 것까지 되면 오히려 지금 젖혀서 득도 없습니다. 형세는 좀 더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천싱 선수 이번 시즌 5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정규 리그에서 성적도 괜찮았지만 이 선수가 어떤 큰 경기에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을 팀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자 개인전 대회에서 결승만 3차례 경험을 했을 정도로 큰 승부에서의 경험은 네.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세계 여자 개인전 결승 아 지금 네 돌을 걷었네요. 차이가 좀 벌어져 네. 있습니다. 중반 중앙 접전에서 너무 쉽게 이제 좌우가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 이번에 결정적인 패인이고요. 그 전에도 약간 행마가 네. 평소에 강지수 선수에 비해서는 좀 위축된 행마가 나오면서 했습니다. 네,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네. 그 흐름에서 좀 모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변 차단했던 게 좀 무리였을까요? 일단 애초에 형태를 보면 네. 네, 우중앙 쪽 그쪽에서부터 좀 행마가 이상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이쪽 부근에서 선수 활용을 했던 게 결국 뒤로 갔다면 조금 흑의 행마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싸움도 사실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좌상규에서부터 이어진 전투에서 왕천싱 선수가 포인트를 얻으면서 그대로 이 대구 가져갔습니다.
역시 포항 포스코캠텍의 왕천싱 선수가 용병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판에서는 서울 바둑의 품격을 누르면서 선취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속기는 끝났기 때문에 장고 대국으로 가볼 텐데요. 30초. 포스코캠텍의 용병 선수가 오명 한상 자리하고 있는 장고의 박태희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영주 선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4분이 남아 있는데 박태희 선수는 초읽기에 쫓겨 있습니다. 자, 과연 형세는 어떨지. 왠지 시간이 여유 있으면 형세도 여유로울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수순은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선수는 굉장히 호방한 기풍이고요. 이영주 선수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오늘 바둑을 보면 굉장히 유연한 그런 반면 운영을 보여줍니다. 이영주 선수도 오늘 바둑이 차분할 뿐 원래 기풍 자체가 그렇게 차분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항상 느껴왔었는데 네. 오늘은 약간 그 발톱을 숨긴 채 차분한 반면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웬만큼 난전을 즐기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박태희 선수 앞에서는 좀 작아질 수가 있죠. 그 난전의 강도에는 좀 그렇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좀 무리스러울 정도의 어떤 전투형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2점을 제압했고 우변을 계속 키워갑니다. 네, 우변을 막았을 때 여기서 날일자를 가고 이렇게 밀어간 수 굉장히 유연한 발상이고요. 지금 축이 상관이 되는데 방금 전에 밀어간 수로 인해서 축이 백이 유리해지니까 흑이 받았습니다. 이제 축이라는 것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고 이을 때 이쪽을 몰아가는 축을 이야기합니다. 백이 미는 수가 나오면서 성립이 되고요. 하나만 교환하고 이쪽을 갔는데 지금 저 호구친 수에 대해서 이렇게 씌워야 한다면 흑의 행마가 아주 이상합니다. 여기는 네,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행마들인데요. 왜냐하면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 이쪽이 집이 되거나 공격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게 있다면 여기 연타가 좋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양을 허용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호구를 허용하면서 이렇게 덮어 씌운 것은 좀 실속이 없죠. 흑은 애초에 여기서 여기를 다가서거나 아니면 교환시켰다면 이제 그쪽을 계속 두는 편이 나았지 이거는 흑이 좀 이상합니다. 네, 여기서 이쪽을 두고 날일자를 둬서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하고요. 백도 느낌은 이 수는 좀 다른 식으로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제 직설적인 그런 공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처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 수가 나왔네요. 네, 여기를 두어간 장면입니다. 수수는 다 따라갔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의 이영주 선수. 네. 이 선수는 왠지 정규 시즌보다 이 포스트 시즌에서 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성적도 좋습니다. 그 전에는 인제 하늘 내린 팀에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우승했을 때는 2승 1패부터 3승 1패까지 포스트 시즌 올라갔을 때 확실히 더 힘을 내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정규 리그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즌 정도면 굉장히 6승 7패로 자기목 이상을 해주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이 큰 승부에서는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이영주 선수입니다. 두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무게감이 박태희 선수로 쏠리긴 하지만
이영주 선수는 3주전 중에서도 성적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박태희 선수는 1주전 중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네, 지금 정규리그 성적이 그렇습니다. 두 선수만 네. 비교해보면 그 이번 랭킹, 5월 랭킹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박태희 선수가 12등, 네. 이영주 선수가 25위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랭킹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두 선수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성적은 이영주 선수가 6승 7패, 그리고 박태희 선수가 6승 9패이고요. 이영주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지금 한판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7승 7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전체 기전 성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더라도 박태희 선수는 6승 9패로 6승 14패입니다. 네. 다른 기전에서는 지금 한 판도 이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 6승이 여자 바둑리그 다네요. 확실히 최근에 좀 지난 시즌이나 혹은 뭐 재작년에 보여주던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포항 포스코캠텍팀은 왕천싱 선수가 분명 오늘도 그랬지만 분명 이 노련한 면을 보여줄 테고요. 네. 조혜연 선수도 믿음이 가는 선수입니다. 근데 역시 문제가 박태희 선수가 예전의 모습을 빨리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승을 하려면 포스트 시즌에서도 포항 포스코캠텍팀이 활약을 하려면 박태희 선수의 그 본 모습 찾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왕천싱 선수와 조혜연 선수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1주 전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흑의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30초. 앞서도 이제 오더를 오픈했을 때 이영주 선수는 좀 예측이 되는 오더다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6승 7패를 기록을 했는데 속계에서는 4전 4패이고요. 네. 지금 장고에서 6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 이영주 선수가 속기로 나왔던 것이 상대의 허를 찔렀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영주 선수가 이쪽으로 모양을 잡아가니까 여기 날짜 두는 자리는 굉장히 좋네요. 애초에 포석에서는 여기도 조금 이상했고 해서 여기를 호구 쳤고 여기를 날짜를 갔을 때 딱 이때까지는 이영주 선수가 굉장히 잘 국면을 리드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근데 이쪽 상변 타계부터 해서는 약간 흙이 잘 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영주 선수 차분하게 형체 판단을 해본 이후에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30초. 경우 이제 우변 쪽의 흙의 모양이 어디까지 키워지느냐 그쪽이 바둑의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지금 백은 오히려 흙이 백진영의 상변에 침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행마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여기 날일자 여기 젖히는 것까지도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이쪽은 서로 맞젖혀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양 선수 내집 자리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30초.
국면의 흐름은 아직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쪽 부근에 모양을 키우고는 있지만 여기 흙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흙돌을 괴롭히면서 날일자 사이나 이쪽 깨 들어가는 것까지 노려본다면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늘 이국 승리한 왕청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미리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텔레파시 퀴즈를 내드렸기 때문에 이국 승자인 왕청신 선수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호랑이 쥐였는데 먼저 들으셨으니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마우스? 아,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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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B로 가보겠습니다. 자, 산과 바다였습니다. 마운틴 C. 아, C. C. 자, 그럼 여기까지는 호랑이 그리고 바다고요.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자, 해와 달이었는데요. Sun and Moon. 아, Moon. Moon.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왕청신 선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데 지금 통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퀴즈만 내드리고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 하면 화이팅. 오케이? 포항 포스코 캠텍 화이팅. 원, 투, 쓰리. 포항 포스코 캠텍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아, 네, 극한 직업이네요. 네, 근데 영어 발음이 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홍구리 씨 질문이 인상 깊었습니다. 되도 않는 또 발음을 굴리기에는 더 창피할 것 같아서 정직한 발음으로 했습니다. 왕천싱 선수는 실제로 이 포항 포스코캠텍 팀 내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네. 이제 이영신 감독과 주로 이제 영어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조혜연 선수도 있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몇 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쪽 젖힌 수에 대해서 이곳을 젖혀 있고 이영주 선수가 여기를 틀어 막았고요. 네. 박태희 선수가 자신이 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소를 가니까 이영주 선수가 붙였죠. 그러니까 또 여기를 끊었습니다. 기세가 충돌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네. 박태희 선수가 본연의 자세로 자신의 장기로 하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한 차례 꽤 접전이 펼쳐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느낌은 흙이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 게 모양 자체가 지금 여기가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치면 끊어지는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중앙을 틀어막지 못한다면 결국 되돌아가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도 지키면서 이쪽을 틀어막고 여기 약점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 흐름은 이영주 선수가 약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의 끊어가는 자세는 흙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런 전면전이 박태희 선수가 가장 강한 면이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도 좀 긴장을 해야 되겠고요.
혹시 이 정면에서 중앙을 젖히지 못한다면 백의 공격은 어려운데요. 아, 이 수로 지금 붙인 수가 네. 앞서 보여드린 그쪽에 백이 노리는 약점을 좀 커버를 하는 수입니다. 여기를 받아야 한다면 아까처럼 싸움이 벌어졌을 때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치는 약점을 꽉 막았을 때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끊는 것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즌 이영주 선수는 확실히 지난 시즌까지의 이영주 선수와는 좀 다른 느낌인 게 네. 뭔가 이 착수하는 것에 자신감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손길이 달라요. 예년에 보면 좀 이렇게 멈칫하면서 둔다는 느낌 그리고 승부처에서 특히 돌진을 해야 할 때 약간 멈칫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런 면이 사실 실전 감각이 떨어지면 바로 나오는 면이거든요. 네. 이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 바둑의 품격 이곳에서 이제 회원들에게 아마추어 네. 바둑팬들에게 바둑을 지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전 감각이 물이 올랐나 봐요. 이영주 선수가 그리고 거기서 네. 뭐 거의 그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그 아마추어들을 상대로 거의 깡패 바둑을 시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분을 내고 있군요. 뭔가 그래서 그 자신감이 네.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전에 서울 바둑의 품격 그 1주년 행사 때 저도 이제 화환을 하나 사가지고 놀러 갔었는데 그때 갔다가 어떻게 붙잡혀서 그 회원들에게 9줄 바둑 두는 이벤트를 네. 저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서울 바둑의 품격에서 지도를 하는 이정우 프로나 뭐 송태원 프로, 이영주 프로 등과 함께 저도 앉아가지고 이제 아마추어들과 그걸 했는데 이영주 선수의 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 아홉 줄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는군요. 그리고 상대들이 네. 뭐 그 공격력을 막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네. 아홉 줄은 평소에 둘 일이 없으니까요.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지금 아주 묘한 흐름입니다. 지금 약간 애매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여기를 붙이니까 여기를 늘었잖아요. 네. 이 늘어간 수가 중앙 쪽의 싸움에 약간 도움을 주는 수이자 여기를 돌파를 간접적으로 커버를 했다고 생각하는 한 수였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뚫었어요? 않고 뚫어버렸고요. 네. 그러자 여기 단수는 있었지만 이 단수가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단수 치는 순간 안 받겠죠. 이쪽을 네. 받게 됩니다.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인데 네. 단수 칠 때 이으면 그때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합니다. 이 흑돌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근데 그 단수 칠 때 이쪽 두 점을 흑이 가볍게 볼 수 있어서 네. 좀 노리기가 어렵고요. 단수 쳤다면 여기 호구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영주 선수가 그냥 여기를 끊는 선택을 했는데 이거 나갈 수 있나요? 일단 이렇게 돌파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늘어간 게 약간 허무해졌고요. 이쪽에도 뒷맛이 네. 좀 남아 있습니다. 밀기만 해도 받기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을 말씀하신 건데 네. 여기를 뒀을 때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돌파당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영주 선수는 여기를 끊을 때 이렇게 받기를 좀 기대했던 건데요. 만약 그렇게 뒀다면 여기가 선수이고 이쪽 단수도 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넘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교환 자체가 좀 득이라고 본 것 같은데 박태희 선수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네, 하나만 교환해두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나가는 것은 중앙 쪽으로도 약간 자충이 될 뿐더러 자체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환만 해두고 뒤로 받았습니다. 그럼 사실 이 교환은 좀 무의미해졌죠. 네. 차라리 이 교환 없는 편이 난 게 어차피 뒤로 받을 거라면
나중엔 다른 맛이 있었죠. 이렇게 네. 단수를 쳐서 이을 때 들여다보는 걸 노릴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끊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대학수입니다. 흐름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네, 지금 이영주 선수가 약간 네. 실수가 나왔고요. 박태희 선수가 애초에 좀 무리한 싸움을 걸어갔는데 되게 실수가 나오면서 좀 전화 위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쪽 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대의 승부처는 지금부터의 한 10여 수가 이 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끊을 때까지만 해도 흙의 모양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 박태희 선수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흙돌이 어떻게 타개를 해내느냐입니다. 이쪽 타개가 두텁게 된다면 오히려 이 백돌이 엷어지면서 백돌의 연결에 급급하고 그 사이에 이쪽에 집이 나면 그건 흑승의 흐름입니다.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네. 이 흑돌을 최대한 괴롭히면서 공격을 갈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백돌이 강해지면서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침입이 가능해지니까요. 이쪽 부근에서의 타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히 흐름은 약간 백의 실수가 나오면서 박태희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누른 곳에 한 점을 살리기는 어렵고요. 막아서 집을 연결해 둡니다. 한 점만 접수해도 공격이 쉽지 않겠죠. 네, 뭐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만 나와도 공격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좋은 자세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데 날짜를 가더라도 이쪽이 괜찮은지 뭐 그런 네. 걸 판단해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떨어뜨린 거 아니죠? 아, 지금 다른 선수들은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발 정도 더 이제 강수를 많이 구사하는데요. 박태희 선수나 뭐 조승아 선수 이런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선수들은 네. 한 세 발 정도 더 앞서 나갑니다.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역습이 네. 들어갈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흙을 타게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네요. 이영주 선수도 지금은 그냥 뭐 쉽게 받아주고 있는데요. 여기를 느는 게 이쪽 나가는 걸 봐서 백의 선수성 자리입니다. 흙이 이쪽을 이제 받아야 한다면 그때 이쪽을 젖혀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백도 사실 좀 더 강력한 수를 본다면 이 수로는 먼저 여기 젖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이 젖혀가면 그때 다 득을 보나요? 끊고요. 네. 이쪽을 돌파하면 그때 여기를 나가서 이제는 백돌이 흑돌에 기대면서 살리기만 하면 흑이 아주 이상하죠. 빵딴 힘을 줬으니까. 근데 이건 뭐 잡힐 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박태희 선수 여기 부청한 수는 좀 무리인데요. 이영주 선수도 좀 더 강력하게 두는 것과 좀 더 이제 쉽게 두는 거에서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영주 선수 오늘은 마음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박태희 선수에 대한 시간 공격으로 뭔가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 꼬부린 수가 착수가 좀 빨랐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시간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느낌은 이 수 자체는 이 무리를 완벽하게 꼬집었다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또 갈 길이 바쁜데요.
중앙 쪽에 흙이 먼저 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우변이 커집니다. 일단은 두 선수의 스타일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박태희 선수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거세게 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현재 포항 포스코 캠텍이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박태희 선수의 대국에 따라서 2대0까지 바라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를 끊었습니다. 네. 뭐 후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역시 네. 그 돌진하는 기풍답게 굉장히 강하게 이쪽을 붙여 끊어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기풍이기 때문에 두어 가겠지만 지금 박태희 선수가 좀 비관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박태희 선수는 유리하나 불리하나 어차피 끊어가는 선수라서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에도 지금도 백이 불리한 싸움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됐을 때에도 이영주 선수의 여기 민수가 저는 계속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여기를 젖힐 때 이렇게 젖히면 한 점을 빵따냄하고 나가도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를 그냥 젖혔을 때 여기를 끊으면 백이 늘어서 싸울 때 이수와 이수 교환은 당연히 백이 손해입니다. 백은 오히려 이쪽으로 둬서 좀 더 강하게 이 흑도를 몰아치는 것을 생각을 네. 해보게 되는데 뭐 이런 날일자라던가 딱 그때 지금 악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젖히는 편이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결정을 지었던 것이 아까운 점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도 네. 늘어서 강하게 맞서고 있고요. 모양으로는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 틀어막는 게 일강입니다. 안 잡힐까요? 이쪽에 들여다보는 것까지도 노리고 있어서 뭐 당장 잡힐 것 같진 않네요. 그쪽으로 늘어요? 백돌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늡니까? 아예 중앙 쪽에 안형까지 없애버린다는 뜻 같은데요. 어차피 이 흑 한 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백돌을 쉽게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풀이는 되는데 네. 아무튼 선택하는 한 수 한 수가 전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영주 선수는 어차피 지금 공격은 잘 안 된다고 보고 계속 파고 들고요. 사실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틀어 막은 다음에 이 아래쪽에 백돌을 백이 살릴 때 이 모양을 주변을 정리를 하는 게 뭔가 일반적인 그런 발상인데요. 공격을 하고 있지만 백은 안 그래도 두고 싶었던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실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네. 백은 원래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싫은 그런 흑의 노림인데 백은 여기를 선수 교환을 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는 백돌이 있다면 네. 여기를 씌워서 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돌이 항상 여기가 선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수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단수치는 교환을 아꼈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차지를 했습니다. 하변은 거의 완생의 형태로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상변에서 중앙 쪽으로 나와 있는 흑돌, 그리고 네. 중앙에 있는 백돌. 이 생사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면이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백을 잡기도 힘들고 흑을 잡기도 힘드니까 여기 집이 어떻게 경계선이 그어지느냐가 포인트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쪽을 노릴 뿐이거든요. 이영주 선수가 지금 대놓고 들어갔고 그럼에도 백돌이 그렇게 열다고 느껴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변 받아둬야 되나요? 여기를 받는 수가 안형의 급소이기도 하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여기를 뚫을 때 흙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쪽은 네. 이을 것 같습니다. 있는 순간 백은 확실히 살아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영주 선수 쪽에서 네. 강하게 나갑니다. 지금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죠. 차단하면 끊고 받을 때 지금 이쪽을 당장 끊으러 가는 걸 노리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통합니까? 네, 다섯, 여섯.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아, 그렇네요. 단수 치고 늘면. 이것도 될 것 같죠? 네. 아까 이쪽으로 두는 것은. 그건 쉽게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네. 둬서 안 되는데요. 이쪽으로 단수 치고 꽉 이으면. 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아, 근데 일단 못 끊었네요. 지금 초읽기 상황이기도 하고 강하게 두질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돌파를 안 하면 좀 의미가 없고요. 이건 더욱더 난전인데요. 이제는 흙이 완전히 모양이 다 깨졌기 때문에 중앙 쪽 들어가겠어요? 박태희 선수가 이제 여기랑 네. 여기 중에 하나를 잡으러 가는 그런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미 칼을 빼들었죠. 이미 그 전에 건너붙일 때 강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를 안 나갈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의 한 수 한 수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뭐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박태희 선수를 상대로 네. 완전히 강하게 그냥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흙도 어느 쪽이든 지금 제압을 하지 않으면 흙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먼저 중앙 쪽을 노려보겠죠. 일단 흙도 좀 약점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데 급소를 맞으면 흙도 휘청휘청하는 돌들이기 때문에 네. 아, 묘한 타이밍이 또 연장책인데 보통 이제 저런 연장책은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타이밍 자체는 조금 애매했던 것이 지금 타이밍에 사실 여기를 파고들어도 할 말은 없어요. 지금 백이 여기를 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급소를 맞으면 흙의 모양이 정말 휘청휘청합니다. 늘면 또 이쪽을 받아야 되고 네. 모양이 아주 안 좋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강하게 두어가는 박태희 선수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일단 다른 곳보다 여기는 그래도 하나 찔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늘고 나서 이렇게 찍는 걸 노리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반격을 가하긴 어렵고 받으면 단수 쳐서 여기까지는 교환을 시켜놔야 여기 찌르는 약점도 없어지고 백의 근거도 빼앗고 사실 이 수는 거의 당연해 보이는데요. 자체 모양이 지금 단수 치면 너무 노골적인 수 아닙니까? 좀 타이밍이 나오는 수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받아야 되고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잡으러 갔습니다. 있는 건 아껴뒀습니다. 자, 일단 백은 한 집도 없는데요. 여기 노릴 때가 좀 있고 이쪽 부분에서 좀 집 모양을 만들 곳이 좀 있고요.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게 백의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일단 거듭 말씀드리는 이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게 생겼어요. 네. 기분이 좋죠. 다음에 여기 한 판 네. 뛰거나 이런 데 급소하거나 전부 선수입니다. 그럼 여기를 줄 때 흙한테 이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흙이 이쪽을 뭐 받으면 그때 여기를 살리러 가더라도 이 교환 자체가 그렇게 악수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노립니다. 지금 여기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씌우러 가나요? 씌우러 가는 걸 좀 네. 일단 겁을 줬어요. 여기서 흙이 또 석점 안 살리기도 애매하죠. 어렵죠. 네. 여기를 젖히는 순간 바로 흙돌이 떨어집니다. 네. 살렸습니다. 네, 지금 시간 공격까지 겸해서 굉장히 빠르게 착점하고 있는데 박태희 선수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저런 쪽이 계속 그 불안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흙은 무조건 여기를 찌르고 나서 이런 데 교환을 시켜놓고 뭐 여기가 됐든 어디든 모양을 정돈을 해두면 백은 지금 살아야 되는 형태잖아요. 네. 이런 걸 다 결정을 지어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까 좀 저렇게 백이 오히려 역습을 갑니다. 지금 백이 여기가 못 살아 있었는데 여기도 못 살아 있었는데 이 흙이 잡힌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 수순을 아낀 것이 이런 따끔한 수를 나오게 했는데요. 탈출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요. 네. 이영주 선수도 지금 급소 정도만 가도 애초 모양보다는 좀 좋게 여기를 풀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끝장을 내려갔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되는 수익의 싸움입니다. 나와.
모아서 끊으면 이영주 선수 생각은 뭘까요? 3, 4, 5, 6. 흐름으로는 뭐 이렇게 풀어가려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를 나가면 다 나가겠다는 뜻이네요. 네. 뭐. 이쪽을 아예 그냥 제압을 네. 해버리고 뭐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흐름에 맡긴다라는 뜻인데 이 정도면 중앙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거의 바꿔치기 성 느낌마저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이라면 여기와 여기 선택이 정말 너무 빨랐던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방금 전처럼 되면 아, 또 다른 길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막을 순 없을까요? 여기를 막으면 이쪽을 뒀을 때 이쪽 찝는 걸 통해서 뭔가를 노리게 되는데요. 네.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네, 딴 것보다 여기를 잡았을 때 지금 이 백돌이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서 그래서 이영주 선수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찌르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 찌르면 이게 사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그 찌른 쪽 부근에 한 집을 못 내면 그대로 잡혀버리게 되고요. 여기는 선수이지만 네. 이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교환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한 집이 잘 안 납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지금 한 집을 더 확보할 수는 없고 그럼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이영주 선수가 이런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찝는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굉장히 빨리 착수하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았던 이영주 선수도 곧 초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백이 네. 이쪽만 놓고 보면 싸움이 가능합니다. 나가면 다음에 여길 들어서 세점 쪽을 잡는 게 있고 이쪽을 끊는 걸 노릴 수가 있고요. 여기만 보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처리가 끝이 나면 여기 찝는 게 있고 흙이 이쪽 부분이 두텁게 정리되면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게 있고 흙이 노릴 작전이 그만큼 많습니다. 백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주 선수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느낌에 지금 이영주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흙이 찌르는 공격은 이쪽 나가는 걸 노리면서 이쪽 부분이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 나가는 쪽을 통해서 뭔가 이제 타개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여기 찍는 거는 당장은 여기서 바로 찍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또 최대한 이제 버티는 쪽으로 가고요. 뭐 양쪽을 동시에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백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단은 백도 지금까지 수순들을 보면 뚫어야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긴 뚫어 가겠죠? 네.
잘 받아야겠네요. 네, 흙도 여기만 보면 이제 어려운 형태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 4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이 찍는 단점은 있지만 흙이 이렇게 받았을 때에는 하나 네. 찌르는 순간에 여기 찍는 단점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잡으면 쉽게 살아있고요. 그래도 흑은 일단 이렇게 받고 두 점을 버리는 쪽으로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찌르는 게 좋습니다. 그럼 흙은 손 빼고 싶다면 지금 빼야 될까요? 근데 또 지금 빼면 이쪽이 약간 어떻게 되는지 여기 흙의 사활까지 봐야 돼서요. 지금 여기를 두는 게 통하는지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흙이 지금 가장 수익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게 여기를 틀어막고 막았네요. 네. 백이 이렇게 잡으면 넘어갈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는데 백이 여기를 내려서면 지금 세 점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이제 되고요. 여기를 꽉 막게 되고요. 네. 여기를 두면 이쪽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있나요? 그럼 끊고 따고 끊는 자세가 나왔을 때 이 상태에서 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 수익기를 해보게 됩니다. 언뜻 봐서는 수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수가 나지 않으면 여기는 여기대로 패고 흑돌이 특히나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진짜 잡으러 가는 게 꽤 통렬하고요. 이영주 선수가 좀 위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서로 뒤가 없네요. 자신이 없다면 한 수라도 채워서 막을 텐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속으로는 여기 네. 두는 수를 수익기에 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흙돌이 있다면 네. 여기를 찔러서 잡으러 갈 때는 좀 더 이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버티는 입장에서 그런데요. 이쪽 수상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죠. 지금 친 방향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뭐 여기는 그렇다 치고요. 아직 패가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뭐 이어져 있다고 보고 자체 수상전이 안 된다는 거죠, 백이? 네, 백이 이어져 있다고 보고 나서 지금 네. 어차피 이쪽에서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반대쪽에서 단수 치는 건 다음이 없고요. 뭐 쭉 뚫고 나가나 붙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유감가인가요? 별로 수를 부릴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형태가 이렇게 처리됐을 때 백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네. 백이 잡혔습니다. 여기 사활이 계속 궁금한데 계속 안 주네요. 정말 어떻게 되죠? 앞서도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건데요. 여기 두면 여기 두고 이쪽 두면 딴에서 한 집이 나질 않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사활을 봤을 때에는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라서 해도 안 납니다. 아래쪽도 못 살아있고요. 네. 여기 찌르는 수도 지금 찔렀기 때문에 막는 순간 단수라서 약점을 못 노리고요. 그럼 흙이 여기를 찌르면 백은 이제 자체적으로 생활수단을 찾게 되는데 여기를 나가면 이번에는 이쪽을 잡습니다. 틀어 막아준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집이 확보가 되는데요. 여기를 나가면 그래서 흙은 이쪽을 잡고 여기를 돌파를 허용을 하고 이렇게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별로 사는 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아직 중앙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백이 노릴 수 있는 게 이쪽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를 나갈 때 흑이 이쪽 약점을 커버해야 되면 그 과정에서 여기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흑도 나갈 때 그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고요. 결국 나가면 흑은 이렇게 젖히고 이쪽 있는 걸 보던가 아니면 여기로 막고 이렇게 꽉 틀어막는 것을 네.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백도 살 수 있겠네요. 내려섰을 때 잡으러 가면 여기 찌르고 밀고 들어가서 걸립니다. 네. 흑이 애초에 여기를 끊어놔야만 이쪽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살았습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흑은 여기를 잡으러 가고 나갈 때 이렇게 젖히는 싸움 수익기만 한다면 지금은 잡으러 가는 순간 백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은 뭐 여기가 잘 보이지 않고 어려우니까 확실한 곳부터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변 사활보다는 그래도 패감 찾는 게 더 수월하니까요. 서로 확실한 패감을 사용을 하면서 일단 이곳 패에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수가 통하기만 하면 끝장낼 수 있는데 지금 확실한 수리끼가 안 되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여기 잡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잡았을 때에는 백이 이쪽 찝는 걸 선수를 해서 또 이쪽에서 뭔가 생활수단이 좀 엿보이는 게 있네요. 또 최강의 공격은 이렇게 잡으러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뒤 안 받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리고 일단 이영주 선수가 지금 당장 패감, 자체 패감이 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러 갈 생각이 아니라면 패감으로 봤을 땐 패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패감을 사용하면서 패를 따내고 백은 자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패감을 사용하고 딱 그 승부가 어려워 보입니다. 확실한 건 지금 이영주 선수가 좀 꼬이긴 꼬였어요. 지금 더 쉽게 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이쪽에서의 수익기로 결정을 지으러 가다가 완벽한 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영주 선수도 자체 패감이 거의 없습니다. 역시 살러 간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패를 백이 이기는 순간 지금 흑돌에 대한 반격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계속 뭔가 여기 선수하고 지금 여기가 백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 자리입니다. 이쪽 부근에 역습 시도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아슬아슬하지만 잡히지는 않네요. 여기를 두거나 단수치고 끼우면 네, 흑도 연결은 가능하네요. 이 두 점이나 이 세 점이 잡히게 되고요. 네. 위로 끊어도
이쪽 단수 치면서 이 돌을 잡고 쭉 연결이 됩니다. 다른데 팻감 쓰긴 좀 계속 어렵다고 보고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써야 되는데요. 네, 일단 뭐 그쪽으로 계속 사용을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태희 선수가 계속 지금 뭐 외면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여기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무상기 팻감 다 소진했죠. 네, 이곳이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팻감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 둬야 합니다. 뭐 설사 이렇게 돼서 막아야 한다 치더라도 네. 그럼 이제 백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지금은 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주고 패를 따내서 이 패를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몇 번이고 있는 이쪽에 잡으러 가는 패감 하나, 둘, 셋, 패감 많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악수까지 하면 아홉 번까지도 나오니까 이런 팻감 사용하면서 이제 이쪽 부근의 패를 버티는 그런 흐름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변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한 50수 전부터 여기가 급소 같은데 안 두네요. 애초에 백이 여기 건너붙일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또 밀어요? 네, 지금 계속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가 정수인지 모르니까 지금 못 두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저수를 줄 때는 형태 판단까지도 확실히 돼야 이제 둘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쪽 연타면 이겼다는 판단일까요? 또 우변집이 제법 깨지긴 했는데요. 네, 지금 이영주 선수 개가 해보잖아요. 네. 바꿔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승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영주 박태희 선수가 당연히 더 확실한 패감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개가만 된다면 이영주 선수에게도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개가를 바쁘게 하고 있죠. 네. 딱 지금 한번 결정을 지으면 이 바둑의 어떤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또 고민은 되는 것이 좌상귀는 백에게 가장 큰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고민이 되겠습니다. 30초. 백이 해소하고 흑도 여기를 잡으면 백집이 한 60집 정도 납니다. 아, 닫았네요. 네, 결국. 집으로 버팁니다. 백이 팻감 자신이 있는 건가요? 계속 팻감을 좌중앙 쪽으로 쓰고 있어서 백의 집이 날 곳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데요.
이영주 선수가 방금 전에 여기 안 받았으면 한 반면 10집 정도 흙이 우세해 보이네요. 네. 큰 차이는 아닌데 좀 불리하다고 보고 바꿔치기를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계속 괴로운 국면인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잘못 풀어낸 이후에는 여기 사활 자체도 외로운데 여길 패감으로 써도 외롭고 2점 요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정말 안 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손이 근질근질 하신 거죠? 뭔가, 네. 너무 급소라서.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드디어 갑니다. 네, 드디어 갑니다. 네. 자체 사활로 승부를 가면 아슬아슬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승부를 가기에는 흙도 떨리니까 흙은 아마 그냥 살려주고 패감으로 중앙 쪽 패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영주 선수가 좀 위기로 보여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소합니까? 그렇다면 이영주 선수는 상변 흙 괜찮느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흙돌 못 잡으면 이건 봐도 끝났습니다. 뭐가 있나요, 근데? 흙이 선수. 네. 여기 있는 게 선수니까. 네. 백은 이제 여기를 이어놔야 뭔가 잡으러 가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두면 이걸 두고 쭉 뚫리고요. 여기를 두면 아까 말씀드린 단수 즉 끼우는 게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변은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네, 지금 젖혀서 이제는 네. 잡혔습니다. 이제는 여기 나가는 게 있다고 쳐도 결국 그냥 쉬운 바꿔치기네요. 이게 개가가 됩니까? 이게 다 버리면 이걸 백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큰데요. 초읽기를 연신 보내면서 개관을 어느 정도 해봤을 텐데 이 정도 계산이 네. 안 나요. 아니 너무 태연하게 둬서 제가 지금 약간 놀라고 있는데 뭐 저희 감각으로는 여기 버리고 개관하는 거 아예 그냥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한번 네.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백이지 많이 늘었습니다. 좌상을 넘겨줄 필요도 없었고 중앙도 4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좌변까지 이어진 집이 꽤 크긴 한데요. 흙은 일반가입니다. 그런데 일반가가 워낙 크긴 하네요. 흙은 연결할 필요도 없이 중앙 쪽을 잡으면서 살려고 할 것 같고요. 역시 네, 제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백집을 세봤을 때 백이 85가 안 나는데요. 흙집이 지금 115가 넘어가요. 근데 너무 태연하게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박태희 선수는 지금 한 술 더 떠서 최대한으로 끝내기 가고요. 이 수 자체가 위험한 수는 아닙니다만 좀 개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네, 100은 85 정도 나고요. 네. 흙은 잡으면 지금 여기가 있는 게 선수라서 여기 뭘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안정적으로 살아있죠. 85에 흙은 이 집 하나가 100이 넘는다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까지가 네. 여기 안쪽에 100돌 잡은 걸 빼고 90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집입니까? 100, 110, 116? 뭐 계산이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85대 116, 지금 반면으로 한 30집 정도 흑이 이겼는데요. 이 바꿔치기를 너무 태연하게 해서 이영주 선수가 뭔가 개가나 아니면 판단력에 좀 크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그냥 흑은 좀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런데 네. 두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건 네 이건 끝났습니다. 이거는 박태희 선수가 중반엔 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이영주 선수가 이제 여기서 실수한 게 결국은 컸는데 막판에 판단 미스로 좀 뭔가를 해보지 못하고 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좀 나니까 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지금 사고만 안 나면 2대 0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서 제가 이기면 그냥 이런 데 둘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네. 여기만 뭔가 없으면 이런 데 한번 지켜도 20집 이상 흙이 남는 바둑이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반면 운영이 이영주 선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역시 지켜두네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요. 네. 뭐 수가 나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선언과도 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지킨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도 흑백 수순 그 순서만 바뀌었을 뿐 집으로는 백집이 한 85, 흑집이 한 115가 납니다. 여기 열붐이 조금 있지만 흙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의 손해를 감수하면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로 세 점을 잡는 것과 이쪽 있는 게 맛보기가 돼서 여기 한 집과 더불어서 살아있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이영주 선수가 초중반에 운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중반의 난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태희 선수는 초중반에 상대에게 좀 끌려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 한방 전투에서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저렇게 끊어지는 곳을 지키지 않는 것도 여기를 끊어봤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네.
여기 있고 따낼 때 이렇게 이으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대국으로 오늘의 승부가 결정이 난다면 바둑의 품격팀에서는 믿고 있는 주장 박지현 선수를 쓰지 못하고 첫 판을 내주는 게 참 아쉬움으로 네. 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펑포스코 캠텍팀의 이 기량이 확실히 뛰어난 게 지금 조혜연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팀 내 다승 1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니까 네, 확실히 포항 포스코 캠텍 팀 강팀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면 저번 시즌 포항 포스코 캠텍의 우승은 거의 뭐 당연시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집 나는 곳 백이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연결을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여전히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요. 아까 이제 여기를 백이 바꿔치기를 하지 않고 받았잖아요. 네. 백이 여기 해소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백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내줄 거를 여기 내주고 태연하게 개가하는 거니까 네, 지금의 흐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바로 좀 의아함을 나타냈던 건데요. 순간적인 난조에 이영주 선수가 빠졌고 네. 지금은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지막 개가 가나요? 사실 거의 다 뒀는데요. 백이 여기를 막고 여기까지 나가서 한 점을 잡았을 때가 한 90집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좀 개가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열 번째 칸입니다. 우측에서 보면 여기가 열 번째 칸인데 몇 줄이죠? 여기가 일곱 줄입니다. 네. 둘, 넷, 여섯, 일곱 줄. 이 안에 흑돌이 12개, 백돌이 13개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이 70이 네, 되는 거네요. 운전이 오히려 70이 넘어요. 네. 71입니다, 여기만.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81, 82, 83, 84. 여기까지는 개가 쉽죠? 네. 85, 86. 그 상황에서 87, 88, 89, 90. 사석이 7개고요.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 사석이 아, 우측에 100의 사석이.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여기가 네. 71에 81, 82, 83, 84, 85, 86, 89, 90. 그러니까 여기 위로는 다 반면으로 흙이 남기는 집 차이입니다.
지금 거의 30집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지금은 약간 좁혀서 뭐 20몇 집인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 뒤집을 수 없을 다섯,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박태희 선수가 확실히 좀 추위를 타고 있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지금도 네. 최대한 끝내기를 가면 여기를 단수 치고 끊어서 끝내기 하는 게 정확합니다. 네. 이게 두 집 뛰기인데 지금 그렇게 끝내기 하기보다는 그냥 입고 받을 때 이렇게 이어서 두 집 손에라도 맞춰게 끝내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안에 하나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네, 다음에 꽉 이어서 이제 형태를 정돈을 하면 네. 이제는 뭐 떨릴 게 아예 없습니다. 남은 끝내기 중앙이 조금 비어 있고요. 그리고 상변에 서로 한 점씩 걸린 곳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정도 차이인데 이영주 선수가 워낙 개가를 좀 골똘히 하고 있어서 좀 수상합니다. 네, 확실히 뭔가 어떤 그 형세 판단에 네. 결정적 미스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집으로 가장 큰 자리는 이 자리고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더 두터운 수, 왠지 그냥 두터운 수. 그런 자리를 계속 박태희 선수가 찾아가는 게 박태희 선수는 개가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이 바둑은 승패가 확실하게 결정이 난 상황이니까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팀의 3번 승부에서 일단 첫 대국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송태훈 감독은 두 가지 충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천싱 선수가 계속 나온다는 것. 네. 그리고 그 박태희 선수와 박태희 선수가 이 정도의 어떤 좋은 모습, 그리고 약간 그 바둑의 품격팀 선수들은 네. 사실 이영주 선수와 강지수 선수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딛고 올라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두로 내세웠고요.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오늘은 그때만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지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이어질 준 플레이오프 2차전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연달아 펼쳐지면 또 오더가 궁금해집니다. 그 양 팀의 장고 자원이 이영주 선수와 박태희 선수였는데 과연 두 선수가 또 장고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네. 어느 한 팀에서 좀 변칙 오더를 내면서 맞대결을 피할지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네, 졸기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중앙 쪽 박태희 선수가 무리한 싸움을 걸어간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한 건씩 가져가니까 스타일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무리한 작전을 걸어갔었는데 애초에 이제 여기서 무리한 작전을 걸어갔다가도 여기 힘으로 커버하고 이쪽에서도 작전은 좀 무리했었는데 백이 패를 내려오는 네. 이곳에서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이제 거기서 다시 승부를 결정짓고요. 지금 이용주 선수가 거듭 개가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가를 하면 개가가 틀릴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 몇 번이고 세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바꿔치기를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약간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바꿔치기 하는 순간에 잘못했던 형세 분석이 좀 본인이 좀 스스로 어이가 없어서 계속 개가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돌을 걷었고요. 네. 계속 개가를 하면서 페인을 찾아보고 있었던 이영주 선수였는데요. 네, 한 템포 빠르게 바꿔치기를 했다면 어땠을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전은 좌상 쪽을 두질 못하고 이쪽으로 뭔가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포기하는 바꿔치기인데 여기와 여기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선 승부가 결정이 났고요. 한 템포 빠르게 바꿔치기를 했다면 어땠을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 시작할 때부터 승부처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왕천신 선수에 이어서 포스코 캠텍의 주장 박태희 선수까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박태희 선수인데요. 오늘 중요한 대국을 이겨줍니다. 오늘 승부는 3국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2-0으로 팀 승부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계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 역시 강팀입니다. 일단 바둑의 품격 팀에서는 주장 박지현 선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네, 양 팀이 이번 시즌 팀 내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조혜연 선수와 박지현 선수를 3국에 배치하면서 일단 그 맞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네. 1-1 상황에서 팀의 운명을 짊어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예측이 됐었는데요. 그 네. 대결까지는 일단 가지 못했고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역시 포항 포스코 캠텍의 이 박태희 선수의 돌주먹에 있었습니다. 네, 강지수 선수는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처럼 그 김채영 선수를 잡아준 모습 오늘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팀의 네. 에이스 이 김채영 선수를 꺾으면서 사실은 팀이 여기까지 진출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강지수 선수인데요. 네. 오늘은 중국 여자 랭킹 3위 왕천싱 선수를 맞아서 사실 강지수 선수다운 어떤 그 팩이나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왕천싱 선수가 무난한 반면 운영으로 승리. 그리고 박태희 선수는 굉장히 그 평소대로 초반 반면 운영에서는 약간 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커버하는 중반 전투력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중앙 전투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은 박태희 선수가 팀 승부까지 결정을 지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말씀해주신 대로 바둑의 품격 팀에서는 오더의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이영주 선수가 일단은 장고 자원인데 네. 오늘 뭐 초중반까지 반면 운영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영주 선수가
중반 이후에 갑자기 난조에 빠지면서 어떤 그 컨디션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살짝 드러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내일 있을 이 2차전에서도 과연 이영주 선수를 장고바둑으로 내세울지 아니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속기를 통해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이영주 선수를 내리고 깜짝 오더를 발표할지 내일 있을 2차전의 오더나 혹은 대결도 기다려집니다. 네, 오더는 바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대국 승리한 포항 포스코캠텍의 이영신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현 선수는 피곤하진 않겠네요. 네, 너무 팀원들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3국 조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요? 뭐 얘기해도 되죠? 예, 일단 제가 주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이영신 감독님, 오늘 오더는 어느 정도로 적중을 했나요? 적중 전혀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크게 생각해요. 포항 포스코 캠텍은요, 정규리그 때도 보니까 항상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용병이 오는 날은 박태희 선수가 장고, 그리고 이제 조혜연 선수 함께 왕청신 선수가 이렇게 2, 3국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마다 뭐 성적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쭉 그러겠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포항 포스코 캠텍팀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계속 이겨낸다면 쭉 경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평소에 좀 보기 드물었던 그런 아주 피곤한 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충을 해야 할까요? 네, 안 그래도 저희 사이에서는 지옥 일정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체력. 과 쉽게 지치지 않는 뭐 그런 정신력 같은 거겠죠. 아, 네. 우승을 향한 열망. 네. 그런데 네. 조현 선수는 오늘 대결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굉장히 좀 그 체력 비축에 있어서는 좀 고마움을 표할 것 같아요.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가서 좀 네. 짤막하게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포스트 시즌. 에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포석 공부도 좀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속기 전에 많이 등판이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감독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배려에 부응하고자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속기 같은 경우는 좀 재치나 순발력도 필요한데 오히려 나이와 또 반비례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속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네. 관건이요. 이제 상대가 좀 많이 흔들려 주셔야지 제가 좀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저한테 좀 흔들려 주시면 저한테 좀 기회가 오니까 이제 상대분이 좀 더 흔들려 주시도록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승부가 상대에 달려 있군요. 그렇군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쉬지 못하고 준 플레이오프 2차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영신 감독님이 내일 임하는 각오까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단 그래도 쉽게 이겼으니까 내일도? 쉽게 이겼으면 좋겠고 잘 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오전 대국이니까 선수들도 약간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처럼 내일도 좋은 내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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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이렇게 승부가 끝나고 나면 승리한 팀과 그러지 못한 팀은 이 분위기 차이가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검토실이 이렇게 맞붙어 있으니까 대놓고 웃지는 못하더라도 네. 어떤 그 즐거움은 표출이 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바로 네. 내일 2차전이 이어지니까요. 어떤 긴장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자, 일단은 1차전 가장 중요한 대국을 포항 포스코 캠텍에서 잡았습니다. 바로 2차전, 3차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고해드립니다. 준 플레이오프 2차전 서울 바둑의 품격과 포항 포스코 캠텍. 일단은 1대1로 만들고 싶은 서울 바둑의 품격과 3차전까지 가기 싫은 포항 포스코 캠텍의 만남인데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에 준비를 해드리겠고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